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이 한국과 미국과의 우리 한미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삶의 평준화를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미라고 할까 평준이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한미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친미냐 반미냐. 예, 대부분은 친미가 많은데 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견해도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미입니다. 용미. 친미라고 하는 건 친할 친, 미국과 친구같이 친하게 지내자 하는 게 친미고 반, 돌이킬 반, 반미라는 거는 미국을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쓸용, 용미는 미국을 꼭 그렇게 할 거 없이 서로 좋게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친미론자도 있고 반미론자도 있고 용미론자도 있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은 그 나라가 성경 위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하죠.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구석구석 성경의 정신, 성경의 문화가 이렇게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오기 훨씬 이전에 불교나 유교가 이렇게 많이 오랜 동안 나라를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발전시켜서 그런 문화가 넘쳐 흐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종교적 배경의 문화의 현상이 막 드러나는데 첫째가 사람이 죽은 시체와 묘지를 봐도 문화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보든 안 갖고 보든 딱 들어보면 자, 미국은 죽은 시신,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얼굴 다 드러내고 화장 깨끗하게 해가지고 가족이 다 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묘지도 세상에 교회 마당에다가 묘지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공이 많고 훌륭한 장로님들은 교회 마당에다가 묘지를 해놓고요. 영국 가면 웨슬레 목사님 묘지는 바로 교회 뒷마당에 해놨어요. 이렇게. 거기 묘지가 교회 마당에 있어요. 그리고 공동묘지가 그냥 시내 한복판에 그냥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문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참 공헌이 많어 그래가지고 참 이런 분은 아깝다 해가지고 묘지를 앞마당 주차장에 해놨다. 아마 비 오는 날은 사람들 새벽 예배 잘 안 나오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집이 들었어? 뭘? 웃음소리? 들은 게 뭐여? 나 희꾸머리 한 거 봤어? 이제 그래. 예. 그들은 구원의 문화입니다. 천사의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5절 보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개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와서 두드리냐? 그건 천사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경은 뭔 문화가 있어요? 천사 문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도 보면 큰 지진하며 주의 뭐가?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도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저런 게 이제 힌트인데 저건 사람이 아니고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아 천사가 모양이 뭐하고 비슷하구나. 막 독단적으로 특이하게도 생겼겠지만 사람 모습하고도 비슷하구나. 이게 이제 눈치로 알 수 있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의 장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임종할 때도 천사가 오고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개념 이거 구원의 문화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천사가 데리러 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온다면 저승사자가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안 신기해요? 여러분 죽으면 천사가 오는 게 낫겠어? 저승사자가 오는 게 낫겠어? 그 임종할 때 다 드러나는 건 아닌데 이게 간혹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가는 사람.
우리 엄마는 아예 그러시더라고. 내일 나 간다고. 왜 엄마 그런 말 하세요? 천사가 데리러 왔어 그러더라고. 예, 우리 엄마는 아예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 임종해가지고 장로님이라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막 놀래 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시동생 천사가 받아가네 그러더라고. 우리 시동생 천사가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보인 거야 그분에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안 다니는 눈에는 뵈는데 왜 다니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일까?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어? 놀래가지고 세상. 그러니까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의 문화고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나 세상 문화는 누가 온다고? 저승사자가. 그러면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냐? 안 봐서 모르지? 대충 알 수 있게 하는 게 절간의 입구에 보면 사천왕이라고 있어. 그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데리러 오면 기뻐지고, 안 가! 안 가! 안 간대, 어디를 안 가는지.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저주문화, 귀신문화, 지옥문화에서 천국문화, 천사문화, 구원문화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을 제가 넘나들면서 전용차선을 보면 차이가 나요. 전용차선. 미국에 또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을 가서 보면 전용차선은 무슨 차선이냐? 유료차선입니다. 유료차선. 그러니까 너 빨리 가고 싶냐? 돈 내고 빨리 가라 그겁니다. 빨리 가고 싶냐? 돈 내고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구간마다 여기서 저기까지 1불 내면 빨리 갑니다. 또 50센트 내면 또 빨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가면 상당히 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돈 내고 빨리 가라. 그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빨리 가고 싶냐? 버스 타고 빨리 가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대중교통.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버스 타고 가라 그거죠. 그러니까 승용차냐? 천천히 가고 버스냐? 빨리 가라 그거예요. 조금 뉘앙스는 이상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은 그런 말이에요. 요지는 개인차 갖고 나오지 말고 자가용 갖고 나오지 말고 뭔 차 타고 다니라? 버스 타고 다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세 번째 세금 제도입니다. 미국은 세금을 많이 냈냐? 그러면 연금도 많이 주겠다 그겁니다. 물론 낸 거에 비해서는 택도 없지만 그래도 세금 많이 내면 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세금을 안 내려고 안 해요. 왜? 많이 내도 또 뭐 하니까? 많이 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금 많이 냈냐? 그걸로 끝이다. 많이 낸 사람이나 조금 낸 사람이나 혜택이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쓰기 바쁘지 그 낸 사람에 대한 혜택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조금 그쪽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다는 아닐지라도 세금 많이 내면 또 뭔가 많이 돌아오는 것이 있게 하면 많이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좀 그래도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나라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미국은요. 진짜로 치료비가 비쌉니다. 제 느낌상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비싸요. 치료비가. 그런데 또 참 좋은 게 돈이 없어도 일단 무조건 치료는 해줍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제 언젠간 천천히라도 갚아요.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냐. 무지하게 싸대 우리나라가. 싸. 예.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싸냐.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 보험제도가 뭐냐. 그래서 미국에서 오죽하면 한국의 보험제도가 잘 돼서 배우러 오려고 했었대. 그랬더니 갈 거 없다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 주어서 싸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좀 있더라고. 왜냐하면 공부 무지하게 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수가가 너무 낮대, 이 수가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환자를 10명만 봐도 돼. 비싸니까. 한국은 100명, 막 200명 이렇게 봐야 된대. 그래야지. 예, 그래서 보험료를 뭐 받아서도 하지만 치료비가
카페에 차 한 잔 값도 안 되는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감사하고 알고 살아야 돼.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게 또 차이가 나더만. 우리는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나 조금 내나 혜택은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의료보험료를 100만 원 내도 의료보험 혜택은 똑같고 의료보험을 10만 원 내도 혜택은 똑같아. 자, 그러면 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아주 놓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 때문에 조금 내는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좀 갖고 살았으면 어떡하냐?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네, 내 말이 맞지? 맞으면 박수 좀 쳐봐.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막 있는 놈들이 좀 내지 뭘 그래. 있는 놈들이 좀 내면 좋은데, 그럼 없는 놈들은 안 내도 되냐?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게. 그런 말보다는, 아이고, 자네가 의료보험 내줘서 고마워. 우리가 참 이렇게 혜택을 봐도 이게 더 좋은 자세 아니냐. 그거지, 그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의료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한테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고마워나 합시다. 그러니까 막 무슨 삼성의 회장님이나 SK 회장님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많이 낸 바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보잖아. 그러니까, 사장님, 회장님 고마워요. 뭐가? 의료보험료 많이 내줘서. 그러면 그분이 내도 보람은 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뭘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에? 좀 목사 같은 얘기 아니야? 내 얘기가? 이게 꼭 목사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 사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에? 그냥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고마운 마음 좀 가지고. 자,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 말이냐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 이 한마디로 이 감사 이 한마디로 그냥 얼마나 감사를 많이 쓰는지 한마디로 알아보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범사라는 건 아닌 일이 없이 다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말이야. 시작. 그냥 무슨 일이든지 뭐 해라. 아, 그게 성경의 정신이야. 성경의 정신. 그래서 그런지 그 성경의 정신에 기반을 둔 미국 사람들은 제일 흔해 터진 문장이 단어가 하나 있어. 미국 가면 땡큐. 땡큐. 그냥 땡큐. 땡큐.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식사하다가 후춧가루가 저기 있어. 에이, 후춧가루 좀 줘. 그러면 싹 줍니다. 땡큐. 그래요. 그냥 그거 하나 이렇게 보내준 것도 땡큐. 우리는 후춧가루 좀 줘. 빨리 줘 이 자식아. 늦게 줬다고 요거 더 먹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늦게든 빨리든 주면 고마운 거 아니야? 늦게든 빨리든 봐요. 이게 똑똑해서 문 열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고마워요. 문 열어주면 그것이 아내든 자식이든 문 열어주면 귀찮잖아. 뭐 하다가 문 열어주려면 문 열면서 땡큐 이런 거. 뭐니라고 이제 여냐. 그러면 너 들을 때 맞췄다가 문 열어주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 아까 열어줘야 되냐 그 말. 아, 이 매너가 보세요. 매사가 주차 안내 오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다 대라고. 고마워요. 얼마나 매너 있어요. 왜 여기다 대라고 그래야 돼? 저기다 대고 싶은데 자빠졌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주위에 뭐 나오는 게 있어 뭐 있어 그냥 그 진짜 힘든 일이. 아이고 그냥 고마워요. 수고하시네. 고마워요. 그 좋은 말 놔둬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문화는 감사라는 말 잘 안 써요. 굉장히 귀하겠어요. 전율을 느껴야 고맙네 그래요. 그러니까 전율이 막 느껴져서 이거는 도저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쯤 돼야 고맙네. 문화가 감사 문화가 안 써요. 자,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력의 극대화를 통해서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로 잘 사는 겁니다. 야베스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읽으면서 저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마디로 복의 복을 더하여 지경을 넓혀서 큰 축복을 받은 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저게 바로 고사성어로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부익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근데 이거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민주주의의 자율 경쟁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있는 자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없어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왜? 있는 자도 게을르면 없어지고 없는 자도 부지런하면 많아지니까. 그래서 내 박자 항상 부자가 더 부자 되면 1등, 가난해도 부자 되면 2등, 부자가 가난해지면 3등, 가난한데 더 가난해지면 4등. 시작!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에이, 할렐루야. 1번, 2번 괜찮아요. 부자가 부자 되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부자 되는데 3번, 4번은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았냐 부자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놀고 묻어두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일했다면 다섯 개 뺏어서 고기 줬을 테니까 꼭 많이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그냥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중용이라 할까? 이게 중용. 예, 중용. 예, 본문의 아굴의 기도가 바로 그런 중용의 기도입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참 신기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럴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적질할까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만 주면 됐다 이거예요. 막 평생 먹을 걸 주옵시고 그게 아니고. 자, 이게 구약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먹고 없다고 해서 조금 먹는 게 아니고 들여다보면 많아도 그만큼 먹고 없어도 그만큼 먹으니 사실은 별것 아니다 그 얘기야. 부자가 매일 잔치했다고 해서 무지하게 많이 먹고 나사로가 그 집에서 얻어맞겠다고 해서 무조건 못 먹은 게 아니라 먼저 먹냐 나중 먹냐 차이지 그 반찬이 그 반찬이니 사실은 별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공산주의 삶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 것을 강제로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 평준을 만들자 하는 사상입니다. 없는 다수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왜? 뺏어서 주니까. 이거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듯한데 역사 속에 요거를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1917년 11월 7일 레닌의 주도 아래 볼셰비키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 세워진 구소련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결국 75년 동안 하다가 1991년 12월 31일에 이거는 안 된다 하고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것은 소련만 아는 게 아니라 북한도 알아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정립되지 않는 사상과 이념의 갈등이 있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이거는 노력의 결과냐 제도의 잘못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막 부딪히다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 연세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학점을 후하게 주기로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가르치면서 F학점을 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기에는 전체 학생이 올 F를 맞았습니다. 자기는 한 명도 F 줘본 적이 없는데 전체가 수강생 전체가 F를 맞았어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 이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 속에 복지 정책을 하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정책을 요 교수님이 비판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오바마 말이 맞는데 당신이 안 된다고 하냐? 반문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성적을 능력대로 하지 말고 평준화시켜보자. 좋다. 평준화시키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쫙 봤습니다. A마진에 B마진에 C마진에 D마진에 쭉 했는데 평균을 내니까 B예요. 그래서 전체 B를 줬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생겼습니다. A마진 몇 명은 뭐 하는 거 이거 죽으라고 했는데 B가 뭐요. C나 D마진 애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C인데 C인데 B가 나왔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첫 학기는 다 B로 점수가 나갔습니다. 근데 묘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학기는 다 C로 내려간 겁니다. 왜? 안 하는 거. 아무리 죽으라고 해봐야 B 나오는데 뭐라고 공부하냐. B는 그냥 해도 맞는다. 그래서 A가 나와야 C가 B 되는데 A가 B 맞으니까 C가 C 맞고 C로 내려온 거예요. 이해가 돼갑니까?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다 F 나왔어, 다. 왜?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B고, 해봐야 C인데 뭘로 하냐.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애는 원래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B 나왔는데 뭘로 하고, 안 해도 C 나왔는데 뭘로 해요. 그래서 계속 안 하다가 다 F 맞았어요. 물론, 공부와 경제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죽으라고 일해도 그렇게 살고 안 해도 그렇게 산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잘은 몰라도 내가 어렸을 때도 계속 들은 얘기가 있어요. 북한은 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별 보고 들어온다. 나 그 들었어요. 별 보고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데 저렇게 왜 못 살을까? 안 신기해요? 일의 능률에 대한 본인의 혜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도 배급은 똑같다면 과연 누가 일을 하겠는가? 노동력의 대가가 있어야 일을 하지 대가가 없는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자,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나라 역사가 4,351년 역사 속에 931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동으로는 일본이고 북으로는 소련이고 서로는 중국이고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의 맥을 이어온 이 나라입니다. 일본에게 36년의 나라 잃은 서러움을 우리가 잘해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이겨줌으로써
더부살이 해방을 맞이한 나라입니다. 남북이 분단한 후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나서 거의 다 잃을 뻔한 이 나라를 유엔 16개국이 도와주어서 반토막이라도 찾아서 53년도 7월 17일 날 전쟁 끝나고 65년 만에 234개 세계 나라 중에 11등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고 20, 50 가입이 7등에 가입한 나라이며 수출은 6등이고 돈 쓰는 것은 5등인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는 102등입니다. 경제력은 10위권인데 돈 쓰는 건 5위권인데 행복은 102등이에요. 하도 제가 강의하고 다녀서 그런지 지금 47등으로 올라쟀습니다. 내가 볼 때는 8등, 9등쯤 가야 맞습니다. 제 설교가, 제 강의가 이 민족의 행복지수를 8등으로 올릴 때까지 계속 제가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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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응. 응. 행복지수가 떨어지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오늘 또 37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암이 사망률 1등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1등이고 부분적으로 20대, 30대 사망률은 암이 아니고 자살률이 1등입니다. 요즘에 나라를 계속 막 떠들었던 게 비트코인이라는 그게 막 난리가 났는데 벌써 그 부작용이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해요. 그래 해요. 그래 해서 벌었어요. 그래 하다 까먹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죽을 일은 아니지. 그게 죽을 일은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좀 복잡한 일이지만 이혼율은 2등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보면요. 여러분 이쪽 아시아권 솔직하게 말해서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 여자보다 이쁜 여자가 많더만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 가면은 우리가 훨씬 더 이뻐. 왜냐면 미국은 언제 안 이쁜 사람들이 많아. 이쁜 사람은 영화에나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뉴욕 맨하탄을 다 뒤져봐도 그렇게 이쁜 여자가 어디 들었는지 없어. 그냥 그래도요 당당하게 살아요. 여러분요 뉴욕의 맨하탄을 거닐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이뻐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부부들처럼 훌륭한 부부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자꾸 헤어지는 이유는 이 적용을 행복지수에 잘못된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교통사고는 계속 1등 가다가 2등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3등으로 더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년간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말한다. 야, 물론 다 맞는 건 아닌데 외국 기자가 본 한국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거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본 건 우리니까 그렇다 치고 외국인이 본 한국 사람 읽어볼게요. 그 대목만. 한국에서 15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해서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또한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라고 표현하면서 첫째,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105 그러면 야 머리 좋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105 그러면 멍청하기는 이리. 왜? 130, 140 그러니까. 여러분 130, 140은 외국에서는 어쩌다 하나 있는 애요. 나 진짜 우리나라 보면요 여러분 이세돌 있죠. 이세돌 바둑 이세돌. 에이? 이세돌 아버님도 바둑이고 형도 바둑이고 세돌 씨도 바둑이고 다 바둑 집안이야. 근데 이세돌 형님이 바둑을 두는데 조금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세돌한테 자꾸 지니까 아버지가 그랬대. 야 너 멍청해서 안 되겠다 공부나 해라. 그 멍청해서 공부 저 바둑 그만두고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가도 멍청하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인 나라.
문맹률 1% 미만에 속하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요. 똑똑해요. 학교를 안 가도 다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텨낼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 자, 노인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밥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등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등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를 세계 나라에다가 보급해준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한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등의 나라. 여자들아, 유럽 사람이 봐도 한국 여자는 이쁘대. 그런데 맨 김태희만 쳐다보고 이영애만 쳐다보고 나는 못생겼다. 박 좀 해라. 이영애 김태희는 특수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여자요. 그게 진짜 인물입니까? 진짜 조각이지, 진짜 그림이야. 내가 보면 그분은 작품이야, 작품. 왜 거기다가 비유해서 나는 안 이쁘다고 그러냐고. 그냥 땅에서 나서 이 정도면 할렐루야. 어이. 미국 여자 그룹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나 들어가 있는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포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24개 문자 가지고 11,000개의 소리를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일본 말 가지고는 300개밖에 안 되고 중국 말 가지고는 400개밖에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 킨타쿤테 사는 데가도 정확하게 언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요, 경제는 2등인데 그게 안 돼. 그 쉬운 굿모닝, 이게 굿도모닝 이렇게 말해야 되고, 굿모닝 이게 안 돼. 도가 빼고 굿모닝 이래 굿도모닝. 예. 맥도날드 이 발음이 마그도나르도 이렇게 해야 돼. 마그도나르도. 배러리 이 발음이 배터리 이래야 돼. 배터리.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전 세계 들어가기만 하면 한국 사람이 1등 나버리네.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라고 보여지게 만든 나라. 유대인들 게을러. 어디다 비우면 한국 사람 비우면. 세계에서 가장 키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꼭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놈. 외놈. 떼놈, 러시아놈. 무식적으로라도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습관을 가진 나라. 약소 국가에게는 관대한 나라.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어저 그래, 내가 봐도 베트남놈 이런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 미국놈 뭐 이런 말은 있어. 영국놈 이런 말은 있어도 베트남놈 이런 무슨 베트남 사람 이렇게. 한국의 사냐는 음양이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기가 충만한 나라. 한중일 삼국 중에 한국의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의 질도 가장 월등하며 물맛도 최고고 음식도 가장 맛있는 나라. 세계에서 한국의 꿩처럼 아름다운 꿩은 없습니다. 그것들이 생겨도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아주. 그래서 꽁 박제가 제일 많은 나라.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봐도
중국은 황량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택도 없는 소리. 얼핏 대륙에서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놓고 갈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키가 약해서 1932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국을 건설하고 45년 폐망까지 13년 동안 난징 대학살을 포함 일본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한국은 35년 동안 3만 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와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본 고위층 암살 지도에 대단했어. 1909년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죽여버렸고 1932년에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일황에게 폭탄을 던졌고 같은 해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괄기군 시라가와 대장 등 일제 고위 장성 10여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1926년에 나석주 의사가 민족 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일본을 무릎 꿇게 한 날을 중국과 한국의 타고난 키가 다릅니다. 광활한 대륙은 키를 높게 분산시키지만 기운 빠지는 지형이고 우리는 좁은 협곡으로 키가 부딪혀서 야무지기가 그지없는 나라. 1950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이 다 배우러 오게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나라는 또 일어설 거다. 대한민국 화이팅. 내가 쓴 게 아니오. 15년 동안 한국에 생활한 영국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많이 맞지요? 많이 맞지요? 이러한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 대한민국의 3대가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한 인요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개 숙여서 박수 치면서 인요한 박사님 고맙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보다 더 사랑한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때까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인요한 박사한테 돈을 주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고마워하자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의 작은 수고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학교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할렐루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마워하자 그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따져보니까 연배가 저하고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내가 약간 형인가 이제 그런 것 같아. 나는 본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인요한 박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 수고가 그분이 내가 볼 때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여기 왔겠는가. 우리 민족은 감사할 줄은 잘 모르고 시기할 줄은 잘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촌이 돈을 사면 잔치한답니다. 우리는 사촌이 돈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끊임없이 바꿔가서 난 딴 거 없습니다. 목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나라 만드는데 그저 내 한 목숨 바쳐서 이바지 한다면 그 목사로서 할 일 다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아름다운 줄을 모르고 너무 행복하면서도 행복한 줄을 모르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주변에 좀 잘 되는 사람 시기하면서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잘 살면서 더 잘 사는 사람 때문에 그냥 자기의 불행을 자꾸 느끼고 사는 이런 모습들
이거는 아니다. 뭔가 우리 민족이 좋은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한민국 1등 국가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얼굴 색깔이 이상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왔건 영국에서 왔건 동남아시아에서 왔건 고마워합시다.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한국에 관광 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오늘부터 만나기만 하면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나라 와주셔서. 그러면 그들이 대한민국 참 친절한 나라. 그래가지고 계속 오면 여러분 자동차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이 와줘서 관광 수입도 돈 안 들이고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우리의 친절로 우리도 행복해지고 더 좋은 나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딱 얹어보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지하게 부자가 돼야만 행복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이 모습대로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렵니까? 주님, 부자면 부자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적당하면 적당한 대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루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민족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